고등어청이 파란 거요. 바다색하고 비슷하니까 갈매기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런 거래요. 배 쪽은 하얀 비늘인데 바다 밑에서 보면 햇빛 때문에 반짝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. 그건 밑에 있는 큰 놈들 피하려고. 살겠다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등 푸른 센선이 몸에 좋다고 겁나 잡아먹는다고 생각해봐요. 걔들 입장에서 얼마나 우울하겠어. 이게 한 방에 훅 가니까 머리 좋아진다고 우리 엄마가 형한테 맨날 구워줬었거든요. 형한테 나는 그 썩은 비린내, 그땐 그게 진짜 죽도록 싫었는데. 그지냐? 어? 2만 원 갖다 뭐 하라고? 하여간 이 새끼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. 아, 재밌냐? 폰만 잡다가네. 야, 그냥 보내. 쟤 들으면 답 없어. 그래, 쟤네 형도 권투 선수잖아. 옛날에 애들 다 찍고 다녔대. 그랬음 뭐. 지금 생선 대가리나 자르는 새끼잖아. 야, 어디서 비린내 나지 않냐? 한심한 짓거리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. 뒤질래? 야! 어떻게 해봐! 야! 이거 돼! 안 돼! 야! 야, 어떻게 해보라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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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야. 종범이요? 내 형이야. 이름 뭐냐?
진짜 신선한 건 비린내가 안 나. 먹어봐. 입에서 녹지? 형은 잘 있나? 몰라요. 아직도 권투해?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 나가서 메달 들었다고 그랬잖아. 그땐 참 대단했어. 지금은 그냥 생선파인데요. 한석현이 생선이나 판다고? 사람 쉽게 안 변하는데? 정말? 근데 형은 뭐예요? 지겨울 텐데 왜 자꾸 고등을 올려? 언제 제대로 드셨냐? 매번 갖다 버리는 생선 대가리만 먹여 드셨지. 그렇게 잘하면서 그땐 왜 그랬냐? 이게 다 누구 탓인데? 그때 뭐라 그랬어? 돌아가시기 전에 형한테만 뭐라 그랬잖아. 열심히 살라고. 손에 진 것도 없이 죽어놓고 우리도 그렇게 거지같이 살라고? 함부로 말하지 마.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형은 뭐가 됐는데? 한석주 이리 와서 앉아. 전범이 형 봤다? 완전 멋있어졌더라. 근데 형은 왜 이렇게 됐냐? 너도 이 동네 살 때 기억나지? 기억하기 싫은데요? 형 게임 깎느라 그 집 팔아서 빚잔치 했대요?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 뭐해? 나 돈, 돈. 어차피 죽는 거 엄마나 형처럼은 안 살아. 한 번은 폼나게 살 거예요. 가진 거 없이 폼나게 산다. 쉽지 않은데. 너 형이 사람 찔러서 교도소 간 거 들었지? 석현이가 아무 말 안 하디? 형이랑 말을 잘 안 해요. 내가 왜 돌아와서 네 형 안 만나는 줄 알아? 형 만났다고 얘기했는데. 뭐래? 그냥
별말 없었어요. 그러니까 말이야. 할 말이 없다는 건 참 역같은 거야. 하긴 뭐 내가 네 형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볼 수가 있지. 폼나게 살고 싶지? 그럼 형 일 좀 도와주라. 형이 믿을 만한 사람이 좀 필요한데. 조만간 다시 보자. 야, 얘 집까지 데려다줘. 가. 어디냐, 숙소기는 내가. 칼로 사람을 질렀었대? 알고 있었어? 형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던데 둘이 친구였잖아. 안 궁금해? 종범이랑 어울리지 마. 소문이 안 좋아. 무슨 소문? 종범이 형이 형보다 잘 나가는 거? 그래서 안 만나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아니긴. 지금 이러고 사는 거 쪽팔려서 그러잖아. 종범이 형이 일 좀 도와달라더라. 그래도 이것보단 낫겠지. 뭐라고 진짜 윤석규. 아씨 나 안나? 나 뭐라고 좀 진짜 씨. 기운이 뻗칠 나이다. 올라갈래? 비겁하게 이런 거나 쓰고. 어휴. 길거리 쌈질하는 놈들이 센 척. 작년부터 아마추어도 헤드 끼어 벗고 하니까. 작가할 때는 니 형 운동하는 거 자주 보러 오더니만. 그때 니 형 따라가려면 멀었다. 여학생 몸이 이게 뭐냐? 어? 왜 이래요? 화나면 엄한데 풀지 말고 쳐봐. 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시시해 보이지? 쓸모없고 한심해 보이지? 알긴 알아? 알아. 그러니까 넌 나처럼 실수하지 말라고. 뭔 개소리야. 좀 들어 임마! 무조건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! 말 마. 말은 누가 못해.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수 되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. 그럼 왜 안 들었는데?